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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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장님 여러분이 저희 좋아해 주시는 거 맞죠? 와. 와.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까요? 재현이. 예. 네. 여러분 안 추우세요? 잠깐. 인사해야 돼.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와, 오늘 진짜 정말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저 긴장돼요. 긴장 안 돼. 아, 어떻게 빨리 세레나데라도 불러야 되나? 근데 저희 다 뮤직비디오도 다 보셨나요? 저희 뮤직비디오 진짜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저희 앞으로도 계속 리즈 갱신할 거니까 계속 봐주셔야 돼요. 알았죠? 안녕하세요. 와,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근데 방금 무대했잖아요. 네. 그거 아직 밥 안 드신 거예요? 네. 아. 메뉴 추천해줘. 메뉴요? 아. 준비해 왔죠. 아, 물어보실 줄 알아가지고 준비해 왔어요. 떡 먹어요, 떡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 떡이에요. 옆집에 저희가 이사 왔으니까 이제. 아, 근데 점심으로 떡은 조금 그런가? 네. 떡볶이? 아, 떡볶이 좋은데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떡볶이 안 돼요. 떡 먹어야 돼요, 떡. 뭐 안 되죠? 떡볶이를 할 수 없는 떡이라서요. 아. 컵! 네. 어제 위버스 라이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저희도 재밌었어요. 저희 와,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 처음에 되게 화려하게 뒤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마지막 끝날 때쯤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세레나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붙이려고 했는데 안 붙더라고요. 그 제가 그 한 줄 요약을 봤어요. 시작할 때는 그 병풍이 있었는데 끝날 때 다 사라져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저희 첫 방송부터 약간 레전드. 근데 어제 풍선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저희 멤버들의 성격을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리브 형은 어, 친구야 안 돼! 이러고 이제 운하기는 오! 어떡하지? 이거랑 저는 이제 보내주자. 아, 근데 저 그거 어저께 그 제가 라이브 한 걸 영상 다시 돌려봤거든요. 근데 제가 운하기가 나 이거 보내줄 수 없어! 어, 진짜 안 돼요, 형!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저도 무의식 중에 운하기를 평소에 대하듯이, 괜찮아, 운하가. 괜찮아, 이러고. 아니, 형님, 습관이 있어요. 괜찮아. 우리 운하기 괜찮아. 아, 자꾸 제 엉덩이를 토닥여요. 괜찮아, 자꾸 괜찮아. 제가 뭐 실수하려면 이렇게. 아, 뭐해. 운하, 미안해. 네. 좋아해. 근데 어제 좋아해서. 저희 위버스 라이브 나름 매끄럽게 진행 잘 했나요? 저희, 제가 생각해도 진짜요? 저희 정말 우당탕탕이긴 했는데, 앞으로는 뭐 딱 프로처럼 점점 늘어가는 네, 점점 늘어가는 보이넥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기자회견 때도 그랬고 항상 수식어로 가져가고 싶은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태산 씨가 말해주셨었던 여러분들의 청춘으로 남고 싶다와 오. 정말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룹이 되고 싶다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오. 맞아요. 같이 성장해 나가야죠, 우리. 그럼요. 맞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시간 지날수록 저희도 더 늘고 여러분도 같이 저희 응원해 주시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래 근데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조금 흐릿해 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우리 무대 딱 밝게 보여 드려 가지고 조금 그나마 힘을 얻으셨지 않았을까? 아닌가요? 근데 우와.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뭐 하러 가실 거예요? 아 아까 점심 메뉴 추천 저 아까 물어보셨는데 잠시만요. 아, 네, 있습니다. 오늘 덮밥 어때요? 덮밥 괜찮아요? 저 방금 덮밥 먹었거든요. 먹었거든요. 제가 이거 준비해왔어요, 여러분. 스팸 덮밥 먹었어요. 네. 이거 준비해왔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일단 하나 뽑아주세요. 일단 하나를 네. 뽑아봐요. 아, 기상되네. 오늘의 의상 포인트! 오늘의 의상 포인트. 자, 그럼 한 명씩 말해볼까요? OTD, OTD. 네! 문학 씨부터 한번 해주세요.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다운 반바지와 와! 그리고 저다운 모자와
곰돌이 그리고 저당한 악세사리 그리고 저를 바라봐 주시는 팬분들 야 찢었다 처음부터 너무 센데 이제 리우 어떻게 아 근데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운하기의 그 포인트 룩은 나 형들은 너무 더운데 시원한 룩이 포인트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브러쉬들도 너무 귀엽고 조끼도 너무 귀엽고 이야기한 포인트도 목걸이들 그만 귀여워 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도 좀 좋아해 주세요. 다음, 네, 다음 네. 사랑해요. 저는 저만큼 모자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다 생각합니다. 자신감 자신감 감사합니다. 네 끝입니다. 그 말이에요. 10분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리우는 여기 그 지 데님진에 여기 포인트 프린트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요. 그 다음 이거 여기 그림들 그리고 여기 음악을 사랑하는 진심이 담긴 브러치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재현씨 소개해주세요. 네. 자 재현씨 소개해주세요. 아, 저는 오늘 점프 슈트를 입었어요. 야 점프 한번 해주세요. 점프 한번 해주세요. 하이 한 번 더 아 잠깐만 하이 아 귀엽다 귀엽다 그리고 이거 이게 모자 네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사실 오늘 제가 무대할 때 버킷했어도 하고 여기 버킷버프 대신 이걸 쓰고 시선 느껴졌 때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아 눈 대신 네, 근데 제가 이걸 못 쓰고 아까 이걸 해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무대 재밌게 봐주세요. 네. 이게 제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성호 형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저요? 저는 사실 그 오늘 조금 노출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빨리 제 배를 팬분들께 보여드릴 줄은 몰랐는데 멋있어요 멋있어요. 여러분 보였나요? 아까 저는 잘 못 봤어요. 아 부끄러운 성호 형. 네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제 배꼽이 오늘 의상 포인트입니다. 아 하나 빠진 게 있잖아요. 어깨. 오, 어깨. 아, 어깨. 아, 하지 마요. 통하는 어깨죠.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미안 씨. 저는 오늘 얼굴. 미안이야, 진짜 잘생겼거든요. 진짜. 한자님, 한자님. 자신감 있게 딱 아니야 한번만. 왕자님, 왕자님. 아니야 한 번만 해주세요. 어제처럼 아니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위버스 라이브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실제로. 실제로. 그러면 태산 씨가 노래. 처음 바라봐내 눈, 코, 입, 소 언제나까지 어때 둥둥둥둥둥둥둥 아니야? 맞아! 맞아! 야, 좋았어. 오늘 근데 또 보여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제 반지에 이렇게 체인이 돌아가요. 저 이거 너무 신기해요. 처음 봐요. 엉뚱해요. 나도 돌아가. 네. 네. 아, 태선 씨는요? 앞에 너무 잘생기신 분이 너무 이렇게 분위기 올려놔가지고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 오늘 의상 포인트는 이 귀여운 호루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제가 혼자서 막 불러봤거든요. 근데 앞에 막혀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무대에서 써보고 싶었는데 못 써가지고 살짝 아쉬웠어요. 여러분 지금 저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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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다 여러분 이따가 저희 생방송도 하거든요. 그것도 꼭 봐주세요. 저희 이거 우리가 준비했던 게임이 이거 보고 다섯 자로 말하기 그 게임이었어. 죄송합니다. 제 실수였네요. 사진 찍힐 땐 스무스하게 단청해. 헬로 월. 사진 찍힐 때 주로 하는 포즈. 오. 그냥 빠르게 빠르게 다섯 글자로 쭉쭉 가보죠. 팬분들이 딱 클립으로 딸 수 있게 네. 한 명 한 번씩 말하고, 포즈 해주시죠. 다섯 글자요. 말하고 하고. 네. 문학이 5, 6, 7, 8 웃음과 V 웃음과 V입니다 리우 고마워요 리우 저는 특이한 V 합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항상 새끼손가락 특이한 V 특이한 V 채현씨는요? 새로 배운 거? 강아지 그럼 저도 새로 저 어제 진짜 이거 처음 배웠거든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고양이 포즈. 전 고양이 포즈 앞으로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한이 형. 저는 정해주시는 포즈 하겠습니다. 어? 귀여운 볼코. 귀여운 볼코. 귀여운 볼코. 아하. 바로 해주네. 다 해라, 다 해. 고양이 해드릴까요?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포즈. 포즈. 고양이 수염이 뭐예요? 우와, 잠깐만, 우와, 이건 또 뭐야? 이것도 있어. 수염 아니야, 수염?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가야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기분. 오늘의 기분. 또 운하기부터?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많이 당황했다. 너무나 영광. 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 리우 형. 일단 먼저 해주세요. 좋아 좋아. 일단 먼저 해주세요. 우리 근데 이거 글자가 정해져 있어요? 다섯 글자. 다섯 글자요? 네. 너무 사랑해. 와우, 스윗. 자, 위버스 글을 읽어보면은 팬분들께서 저 사랑해 자주 안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해줄 거예요? 사랑해 너무. 와! 아, 좋았다. 전 진짜 제 감정을 말씀드릴게요. 긴장돼 죽게. 아! 이걸 다섯 글자로 하네. 바로 시작해 주셔야 돼요. 네, 바로 시작해 주세요. 죽게. 네? 왜 갑자기 이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해 주셔도 됩니다. 생각나는 거 그냥 아무거나. I love you babe. 아! 아, 그러면은 다섯 글자? 네, 다섯 글자.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숨쉬기 힘듦? 아. 숨쉬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숨쉬기 힘듦? 아. 다음 질문으로 넘어오도록 하죠.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그러니까 성호가 생각하는 성호인가요? 그렇죠. 성호가 저는 바로 맞아요. 떠올랐습니다. 네. 운학이 생각하는 운학은 정말 멋쟁이. 아. 진짜 맞아요. 멋쟁이. 또 와. 있잖아요. 히히. 아. 아, 한번 해 주세요. 아, 안 됩니다. 히히. 6 7 8. 히히. 아, 좋아요. 리우 씨는요? 네, 그래. 리우. 저는 우리 리우 아닌가요? 우리 리우지? 리우가 생각 우리 리우 우리죠. 아, 어, 네. 우리 리우. 저 다섯 글자? 운하기 형아? 하하하. 아, 나 너무 좋아해. 팬분들이 질투하실 때가 가끔 있어요. 너무 운하기 이름만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운하기 좋아하는 만큼 여러분들을 더 많이 좋아하죠. 아, 진짜요? 또 아마 그럴 겁니다. 왜 삐져? 저 안 삐졌는데요. 성호 씨 다섯 글자. 저 다섯 글자로 정리를 해야 되나요? 다섯 글자? 그러면 저 알았어요. ENTJ. 우와. 똑똑하다. 똑똑했다 인정. NTJ 모먼트. NTJ 모먼트. 자, 이한이.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물고기 왕자? 물고기 왕자. 물고기 왕자. 물고기 왕자. 물고기 왕자? 아, 물고기 왕자? 저 왕자는 좀 부끄러운데. 아, 우리 멤버들 전체로 이한 왕자님. 아, 좋아. 이한 왕자님. 이한 왕자님. 세상에 저는 팬분들이 써주시는 댓글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별명 같은 걸 많이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별명으로 한번 다섯 글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예요? 살짝 깜냥이. 아. 와! 아, 진짜 뭐야? 근데 왜 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야? 부끄러워. 오케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요? 아, 내가 들고 있었어. 네. 탐나는 파트. 아, 탐나는 파트. 아, 탐나는 파트. 이건 어제 위버스 라이브에서도 언급했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다섯 글자 어떻게 해야 돼? 다섯 글자? 이한의 아니야? 오! 태산형부터 갑시다. 이한의 아니야. 네, 이한의 아니야? 이한의. 그러면 보이시죠? 한 번만 딱 해주셔야죠. 네. 네, 태산형부터 아니에요. 노래 전 태산형 불러. 눈코 있죠 훈장난까지 어때 띵띵띵띵띵띵띵 아니야? 맞아. 혹시 사투리 버전으로 한번 가능할까요? 아, 우리 데뷔쇼에 나왔던.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저 하고 바로 이한 씨도 해주세요.
바로 띵, 좋아 좋아 좋아. 띵부터 가 주세요. 띵띵띵띵띵띵. 아니야. 어 이거 안 돼. 잠시만. 아니요. 괜찮네. 자, 이안 띵띵띵띵띵띵띵. 그 만화 아이가.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그러면은 이안 씨가 탐나는 파트. 이건 이안이 파트니까. 저는 리우 형의 발차기. 발차기. 리우 발차기. 아 리우 발차기. 다섯 발차기. 발차기. 아 리우 발차기. 아. 보여주세요. 어? 보여주나요 이안이 형? 어? 우리한테도 한번 5, 6, 7, 8 잠깐만. 7, 8, 9, 10 없어. 이 발차기 지나왔잖아요. 한번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연습해서 다음에 보여주는 걸로. 다음에 연습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성호 씨, 전가요? 성호 씨. 아 탐나는 파트. 저는 그 태산 씨가 원을 논리에서 한 픽치기 파트가 가장. 아. 픽치기 파트. 왜 픽치기 파트? 픽치기 파트. 픽치기 파트. 이거 다섯 글자 어떻게 해야 되지? 픽치기 파트. 맞아요. 픽치기 파트 됐구나. 아 네. 저 픽치기 파트. 한번 보여주셔야죠. 한번 보여주셔야죠. 도고도라 시험 도고도라 시험 입은 걸로 픽향수 치카고 이야모 확인 is perfect. 야. 멋있다 멋있다. 뺏어오고 싶다. 멍. 저는 있어요. 성호 씨의. 다섯 글자로 정리하는 거예요. 네. 성호 씨의 네. 아, 네 있습니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전원아요 너. 오. 와, 다섯 글자. 전원아요 너. 우리. 리오 형은 어떤 게 탐나죠? 자기 파트가 올 줄 몰랐겠지. 근데 전 제 파트 좋은데. 우에우 여기 좋은데? 우에우 Fast 7-8 Alright yeah. I don't know if you like it. 아, 오. 저는 버킷헤드 서도로 가겠습니다. 버킷헤드 서도. 와우. 감사합니다. 아, 저희 일신동책. 아, 아직 나 많이 남았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조금 스피드하게 가볼까요? 네, 스피드하게 가봅시다. 일상을 공유하고 싶어. 오늘 나의 일상 TMI. 일상 TMI. 일상 TMI. 일상 TMI. 문학 씨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빨리 일어남. 오. 빨리 일어났습니다. 원래 예전보다. 네, 네. 어, 5시. 5시쯤? 5시쯤에 일어났다. 5시에 일어났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리우. 저는 많이 더웠음인데요. 네. 다섯 글자. 아, 제가 좀 많이 덥습니다, 이거. 선풍기를 여기다 해도 바람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 운하기 덕분. 뭐가? 왜 다 운하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이유가 아, 선우야, 근데. 아, 나 너무 좋아요. 아니, 그냥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가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근데 아, 운하기가 맞아. 제 방문을, 형, 들였어요 하면서 깨워줬어요, 운하기가. 아, 재현이 형이, 운하기 없었으면 저 오늘 못 왔어요. 재현이 형이 맨날 약간, 제가 저희 이제 잠 자고 있으면 이렇게 깨우면은 항상 이렇게 조용히 깨워도, 이러면서 놀라가지고. 맨날 잘 때 이제 깨우면 진짜 엄청 놀라면서 일어나요. 한번 보이십시오. 운하기 덕분. 운하기 덕분. 아, 운하기 덕분. 저는 운학 씨는 빨리 일어났잖아요. 저는 오늘 늦게 일어나. 되게 솔직하네요. 네, 저 오늘 늦잠 자가지고 조금 지각을 했는데 나 다음부터는 일찍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안이 형. 휴대폰 확인. 오. 저 오늘 일어나자마자 위버스 댓글 봤습니다. 오! 최고다 진짜. 거기서 가장 감동 먹었던 감동 받았던 댓글 하나를 이렇게 골라주면 될까요? 네, 뭐, 근데 그냥 사실 다 너무 감동적이니까. 아, 네. 근데 저는 이하나 사랑해가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와. 이하나 사랑해 엄청 달리겠다. 이하나 사랑해. 자, 감사합니다. 저는 대상이 형. 거울샷 지금.
이제 아. 오늘 셀카로 고무샷 찍었기 때문에 위버스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아. 다음은 뭐예요? 카페에서 항상 주문하는 음료. 오! 쉽잖아 오. 이런 건. 아메리카노. 어 그렇네요. 저는 아메리카노입니다. 네. 아 이거 어렵네. 라떼만 아이스 라떼. 저 라떼 안 먹어요. 어? 형 바닐라 라떼. 저 원래 플레인 요거트 먹는데 이거 여섯 글자인데 어떡하지? 아. 플레인 요거. 플레인 플레인 요거. 플레인 요거. 플레인 요거. 야 플레인 요거. 오케이. 아 달달구리스. 그게 뭐예요? 저 달달구리한 거 좋아해가지고요. 달달한 거면 다 된다. 달달구리. 아 저는 이, 제가 이게 조금 팬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와. 민트 초코 짱. 아. 와. 민트 초코. 아, 저 동의합니다. 민트 초코 짱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 입만 먹어야 돼. 한 입만. 아. 존중은 하지만 난. 아. 아니야. 진짜 맛있어. 난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하이 하이 하이. 저는 아메리카노. 나도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마지막 질문이다. 라스트. 최애 간식. 최애 간식은? 최애 간식이가 최애 간식. 근데 간식 안 먹은 지 진짜 오래. 저도 간식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그러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음식 뭐가 있죠? 형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근데 문학 씨는 간식보단 네. 제육볶음이잖아. 아, 네. 아 그냥 제가 한식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사실 그냥 한식을 배 터질 때까지 먹고 간식을 안 먹는 편이라 그래서 저는 한식 좋아함으로 하겠습니다. 아 한식 좋아함. 저는 내 사랑 도넛입니다. 아. 내 사랑 도넛. 도넛. 재현 씨는요? 잠깐만 생각할게요. 딱 10초만. 아. 먼저 하고 있을까요? 그럴까요? 저는 뭐였지? 아이스크림 하겠습니다. 오. 근데 저 아이스크림 할게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할게요. 나 다섯 잔. 다섯 잔. 근데 다섯 잔 하니까 너무 어렵다. 저 이한입니다. 말해주세요. 정답! 말해주세요로 됐네. 대답을. 좋아하는 거. 저 토마토 주스요. 토마토 주스요? 오! 신선한 거. 평소에 많이 드세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네. 나는 시리얼 우유. 시리얼에 우유 말아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아, 네. 진짜 맛있겠다. 그건 솔직히 상관없긴 한데 초코 시리얼 제일 많이 먹는 것 같긴 한데 보이넥스토 시리얼이 제일 맛있죠. 아~ 역시 폭발력 좋아 아주 좋아. 그럼 저희가 준비한 일심동체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주세요. 동체 일심 진행을 네 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리우씨 셀카? 셀카 셀카 하나. 셀카 포즈를 한 번에 아니 이거는 바로 해야지. 렛츠고 렛츠고 하나 둘 셋. 셀카 형님 이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티지? 정말 티적인 생각이었다. 너 티야. 여기 핸드폰 드는 거 아니야? 다음 거 해봅시다. 다음 거. 아 근데 우리 너무 안 맞는데. 아니 이거부터 우리 잘해봅시다. 아 토끼? 이건 뭐야? 아, 토끼는 토끼는 바로 가야지. 5, 6, 7, 8. 근데 잠시만요. 그 손가락은 뭐예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저 이렇게 했어요. 저 이렇게 했어요. 나도 이거. 캡처 타임. 캡처 타임. 그리고 원래는 또. 자 다음 거 뽑아보겠습니다. 저희 토끼가 이거 이게 진짜 토끼예요? 토끼 집. 아 집? 집?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하지? 집에 있을 때를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집 모양을 표현하는 건지. 집 모양을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 집 모양. 집 모양. 오케이 집 모양. 이거는 다 맞출 수 있겠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자이언트 마운틴. 자이언트 마운틴. 아니 자이언트 마운틴 뭐야 이거? 오케이. 이거 쉽다. 하나라도 맞았다. 오케이. 다음. 여름. 아 네 이거 우리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여름. 한번 해봅시다. 여름. 하나 둘 셋.
아, 진짜 태산이요. 여러분 해피 이거 해가지고 아,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태산, 태산아. 너는 형 한 태산. 어제 방송에서도 다 이러고 있는데 혼자서 이러고 있었잖아. 아, 이거 애사심으로 맞춰줬어야 돼서. 아, 맞네, 애사심. 애사심으로 맞춰줘야지. 죄송합니다. 자, 다음 질문. 어, 뭐야? 두 개를 뽑아버렸네. 자,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어? 향수? 이건 줬다. 아, 아, 아 이거, 맞네. 우리 노래 이거는 있네. 이거는 저희 다 할 수 있죠. 이건 좋은 거다 같아. 어. 하나, 둘, 둘 셋. 어? 아니. 아, 재현이 형, 재현 씨. 아, 미안해. 저희 진짜 미안해. 왜냐면 내가 이걸 인지를 했어. 그래가지고 네. 이거 하고 이거를 하는 게 나왔어야 되거든. 네. 근데 내가 내 파트 때 이걸 하잖아. 아 맞아 맞아. 아, 내가 이렇게 하지. 이걸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고 이걸 했어. 근데 사실상 나도 형한테 이렇게 향수를 뿌려주긴 하는데 나 이렇게 했는데. 아. 아. 애팀심이 없다. 아... 애팀심이 없다. 괜찮아요. 저희 재현이는 귀여우니까 괜찮습니다. 다 맞춰볼게. 진짜 그래도 귀여웠어요. 마지막이에요. 재현이 귀여워. 아, 에, 이거 무조건인가요? 내가. 우리 마지막을 진짜 맞춰봅시다. 아 사랑? 사랑? 아 사랑? 이건 사랑. 근데 이거 사랑은 좀 많은데. 하나 둘 셋. 아 공식 포즈 정했는데. 어 그거 아니 사랑은. 역시 저랑 태산이 빨리 바꿔 빨리 바꿔 빨리 바꿔 빨리 바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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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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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저, 사랑합니다 따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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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은하 있어요 네 따랑해요 와 아 이거 원래 세 번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따랑 따랑 따랑해요 나와야 돼. 네, 아. 우리 심동체 게임도 벌써 다 끝났어요, 여러분. 네. 근데 저희 진짜 안 맞네요. 저희 나중에는 최대한 맞춰가 보겠습니다, 저희 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포토타임 가질까요? 포토타임. 네. 여러분, 저희 같이 포토타임 가질까요? 네, 여러분, 포토타임 추천해주시는. 원하시는 포즈가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세요. 곰돌이? 그러면 한 3개 정도 네네 좋아요 연달아서 좋아요. 해볼까요? 아, 저 의견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좋아하는 동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안 돼, 안 돼. 그러면 단체 사진이 아니잖아 어? 그렇네 아 어, 맞는 말이네 다 다른 포즈 하잖아 우리 맞네요 그러면 하나로 맞춥시다 보라트 먼저 해봅시다 오케이, 보라트 좋아 보라트 좋아 모두가 좋아 하나 둘 셋 뭐야 리우야 왜 이렇게 스위트해 자 이제 다음 포즈 한번 해봅시다 오!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던 거예요? 오! 진짜요? Sing it together 5, 6, 7, 8 데뷔 축하합니다 데뷔 축하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보내소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이거 아, 여러분들이 꺼주신 거예요 이거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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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후하는 걸로 나 한번 캡처 타임 한번 좋아 좋아 할까요? 아 진짜 아 후하는 걸로 포토 타임이요? 아 오케이 가운데 아. 가운데 딱 해서 하나 둘 셋 아 와 근데 여러분 진짜 감동 와 진짜 감사합니다 그, 저희 요즘 진짜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 사랑해요.
아 진짜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너무 근데 이거 비눗방울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거 혹시 봤어요? 뭐요? 운하기 그 운하기 직캠 보잖아요? 그럼 이거 비눗방울 나오면은 운하기가 그거를 나머지는 없이 별볼래 하기 전에 운하기가 뛰어나오다가 비눗방울 보고 얘가 신기했는지 그거 한 번씩 봐주세요 여러분. 그랬어? 아 비눗방울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운하기가 귀여운 게 솔직히 누가 봐도 애기잖아요. 근데 아니요 아니요 저 애기가 아니에요. 부정해요. 자기 맞아요, 애기 맞아요. 아니라고. 저 애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 로나탄 18살 고등학생입니다. 너 이런 모습도 애기 같아요. 운하기 운하기. 네. 아니, 여러분이 애기라고 부르시면 애기 하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요. 우와 왜 이렇게 공격적이니? 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네. 네. 네. 개인 포토 타임이요. 오래가 너무. 우와. 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 포토 가. 개인 포토 가. 네, 여러분. 네. 개인 포토. 어디가? 어, 개인 포토. 네? 한 명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저 그러면 포토를 그러면 일단 운하 씨부터 그러면은 오케이 저부터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차. 오 바람이 그렇게 많아. 아 그럼 이거 해야 돼요. 저는 다음 형들 위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리우형! 아, 혼자는 부끄러운데 이런 거. 제가 막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귀여워. 리우형. 너무 귀여워. 은하기 귀여워. 지금 좀만 나올게. 잠깐만 나. 아, 네. 죄송합니다. 은하기 지지야. 멈추지 않아 얘가. 어? 다음 누구예요? 재현. 아 재현 형이 가야 돼. 빨리. 오케이 재현 형. 네? 나 얘 싫어. 난 얘로 하겠다. 좋아. 노래가 나와요. 잘생겼다. 와 잘생겼다. 명지현 잘생겼다. 재현이 왕자? 재현이 왕자? 네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멀리 계신 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재현씨. 네 멀리 계신 분들도 한번 봐주시고요. 재현씨 여기도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한번 네 봐주시고요. 명지현 잘생겼다. 재현이 잘생겼다. 네. 오 귀엽다. 볼 꼭 한번 해주세요. 콕. 자 이제 다음 멤버. 네, 충분히 성호 형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재현 씨 겉바 속촉 성호 형. 아궁빵 우와 비눗방울 많이 나온다. 어, 저 어디 배운 거 있어요?
너는 강아지가 아니야! 자, 이제 왕자님 입장해주세요. 자, 왕자님 입장해주세요. 빠바바박, 빠바바박. 우와! 잘생겼다! 왕자님! 왕자님 포즈요? 왕자님 포즈! 성호야! 성호야, 여기도 한번 봐줘. 성호야, 여기도 한번 봐줘. 또 포즈 알려주세요, 포즈. 자, 보라트? 보라트? 네, 여러분, 제가 동작 속도가 오르고요.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몰라요. 강아지. 강아지요? 태산이 들어와주세요. 고양 비눗방울. 아, 이거요? 추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추천해주세요. 어흥이 뭐예요? 아, 네. 아, 이거 해줘야죠. 이거요? 아, 이렇게 아, 좋아요. 다음. 보라트 하고 큰아트 해드릴게요. 세이크치. 와, 신기해. 제가 이거 올리면 배가 불어가지고 조금만 작게 하겠습니다. 한번 자이언트 방식 한번 보여드려요. 마지막. 근데 이게 왜 강아지지? 이렇게가 아니라. 깨물었지?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멋있는 포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들 들어주세요. 단체 포토. 네. 팬분들이랑 같이 찍는. 오, 예. 여러분, 저랑 같이 찍어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Let's go!
와 진짜 저도 진짜 사랑해요. 이번 활동 화이팅! 화이팅! 이쪽으로 와봐.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제가 사실 운하길기 적어놓은 한 마디를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그리고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친구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들의 정말 좋은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인사 드려야 되나요? 진짜 이렇게 저희 기다려주시고 저희 이렇게 케이크까지 서프라이즈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아직 무대 남았으니까 남은 무대도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팬미팅이구나 싶습니다. 와, 인정 인정. 네? 좋습니다. 그러면 더 큰 데로 가자. 더 큰 데로 너무 좋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요. 아, 여러분 진짜 제가 위버스 그 포스팅에도 썼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정말 많은 사랑과 뭔가 응원을 받아온 게 처음이어가지고 요즘 좀 많이 울컥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항상 멋있게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봐용. 감동스. 항상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거 보면 긴장해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말을 많이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아쉬운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꼭 오래오래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오래 봐야 돼. 네 여러분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뭐 춤을 추는 거, 노래를 만드는 거, 노래를 하는 거, 랩을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무대를 하는 거 전부 다 여러분을 위한 연습이었고 노력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연습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멤버들 다 그럴 테니까 그만큼 진짜 공들여서 준비하고 연습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이번 활동도 그렇고 앞으로 활동도 그렇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다! 지연아, 지연아! 사랑해요.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아쉽지만 저희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단체 인사 드리고 떠나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하는 거 잘 봐주셔야 돼요. 음악도 즐겨 들으시고요. 여러분 갈게요.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파워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너무 고생했어요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